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한데요.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 많습니다. 밤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곳곳에 따라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폭우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 언제 그칠까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는 남해안, 밤에는 남부지방의 비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경북지방은 모레 오후가 돼서야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되는 비에 더위는 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4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절기상 처서인 주말에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